한국 방문이 두 번째인 존.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는 벌써 다 가봤다는데요. 더욱 색다른 테마를 가지고 서울을 보고 싶다는 그의 요청에 따라 서울 최초의 이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신문 생생뉴스가 존과 함께 광장시장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I'm John from San Francisco and this is my second time in Korea and I really enjoy it because I think it's really fun. 여기는 바로 서울 최초의 상설시장인 광장시장입니다. 종로 5가역에서 하차하면 이곳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요. 광장시장의 명물 빈대떡. 다른 곳의 빈대떡집과는 달리 광장시장의 빈대떡은 일반 믹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맷돌로 직접 갈아 만드는데요. 일명 안아주세요. 이 커다란 빈대떡을 단돈 4,000원에 맛볼 수 있었는데요.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시장의 인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Tastes a little salty, but it's good, like fried pancake. 광장시장의 여러 먹거리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긴 줄의 정체, 이곳은 여러 번 TV에도 방영된 마약김밥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다른 곳에는 꼬마김밥이라고 알려진 이것은 광장시장만의 중독성 강한 마약김밥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This kimbap is, although it's smaller than the regular kimbap, it has a lot of flavor from simple ingredients such as julienne carrots and radish. It tastes good. 서울 최초의 상설시장인 광장시장에 이어 다음 장소는 바로 103년의 역사를 가진 이문설렁탕입니다. 지난 7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가장 오래된 식당 1위로 이문설렁탕을 선정했는데요. 1904년부터 문을 열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식당입니다. 설렁탕에 단연 빠질 수 없는 맛깔스러운 김치와 깍두기가 침샘을 자극합니다. 설렁탕은 kind of plain flavor, so I'll add some salt. 설렁탕을 아주 맛있게 먹는 존을 보니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식의 미래 또한 밝은 것 같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맛이 담겨있는 103년 전통의 이문설렁탕. 서울 최초의 이것이란 주제로 서울 광장시장과 이문설렁탕집을 가봤는데요. 최초라서 더 의미 있는 것들로 존과 함께한 서울신문의 생생뉴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